2018년이 벌써 반이나 훌쩍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만큼 아쉬운 순간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위안이 있다면 저희 예울마루에서 진행하는 기획 프로그램이 하반기에도 역시 너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진행될 프로그램만 벌써 10여 가지가 넘으니까요. 장르별로도 다양성이 듬뿍 가미되어 클래식, 뮤지컬, 발레, 어린이 공연까지 아주 다채롭게 준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걸 예울마루에서 진행하는 시간 순으로 소개를 해서 가까운 공연부터 12월의 마지막 공연까지 모두 다 참석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까요? 하반기 대망의 첫 스타트를 끊을 기획 프로그램은 예울마루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 헬로 오페라 시리즈인데요. 계속되는 매진 행렬로 예매를 서두르지 않으면 원했던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져 버린 인기 공연입니다. 이번 오페라는 코지 파투테이고요. 8월 23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두 번째 공연은 저 깊숙한 곳에 그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흥행 대박 예고, 바이올린 여제와 쇼팽 피아노 콩쿨 우승이 빛나는 두 연주자의 역사적 만남입니다. 클래식 최정상 연주자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실화인가요? 기대되는 이 공연은 9월 6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 뮤지컬인데요. 그동안 난타와 오즈의 마법사, 로보카 폴리 등으로 유명한 송승헌 씨가 제작한 어린이 뮤지컬인데요. 어린이 공연은 자칫 단순한 무대와 조명으로 구성될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울마루가 기획하는 어린이 뮤지컬 보물섬은 어린이 공연의 대형화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구성과 무대가 아주 풍성하며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안내해드릴 공연은 브런치 콘서트인데요. 그동안 영화 음악을 컨셉으로 상반기에 두 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너무나 큰 호응을 얻었고요. 9월 22일에 있을 브런치 콘서트는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란 주제로 트루먼 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웃집에 신이 산다 등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의 주제곡 또는 삽입곡 위주의 연주와 해설을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고요. 하반기 두 번째 브런치 콘서트는 12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주제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합니다. 쇼생크 탈출, 빌리 엘리엇, 시네마 천국의 주제곡과 삽입곡을 들어보실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공연은 예울마루 야외 콘서트인데요. 지난번 꽃피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그날 예울마루의 4층 테라스에서 재즈와 함께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었던 기억 나시죠? 10월에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좋았던 기억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실까 살짝 큰 걱정이 되네요. 10월 6일 토요일에 준비해볼게요. 여섯 번째는 예울마루 최초의 페스티벌로 이미 두 번에 걸친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이 지역 실내악 공연 마니아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들을 여러 날짜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한 번에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자리로 그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페스티벌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악 페스티벌의 일정은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일곱 번째 프로그램은 예울마루의 청소년 주간에 진행하는 페인터즈 히어로라는 공연인데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정이고요. 이 시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연도 관람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체험 및 교육까지 한번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교육기관과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네요. 여덟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최근 대세 뮤지컬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시카고입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친여스파 배우인 최정원, 안재욱, 남경주를 비롯해서 박할린, 아이비, 김지우씨 등이 출연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홉 번째 소개해드릴 공연은 발레 공연인데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하는 국립발레단의 야심작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 공연 단체이며 대한민국 발레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인데요. 호두까기 인형은 발레 공연 중에서도 많은 열성 팬들을 가지고 있는 레퍼토리입니다. 이번 예울마루에서의 공연이 더욱 기대되는 것은 여러 발레 단체들 중에서도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국립발레단의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전국 누적 10만 관객 동원을 달성한 창작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인데요. 2010년에 창작 팩토리 우수 뮤지컬 지원 사업 선정작이기도 하며 특히 다양한 연령층에게 재미를 주는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인해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내기에 충분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2018년 예로마루의 하반기 프로그램은 아주아주 풍성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간 디지털 뉴스 렌터 8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